여러분, 오늘은 이연복 셰프님의 몽란 신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이연복 셰프님 인스타에 백짬뽕이 나왔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켓컬리에 들어가서 바로 주문을 했는데 일단 가격은 12,900원에 택배비가 별도로 있고요. 근데 이 백짬뽕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를 뭘 곁들여 먹을까 찾아보다가 모카솜 탕수육이란 게 있어서 함께 주문을 했습니다. 마켓컬리는 4만원 이상 구매 하면 배송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백짬뽕 비주얼 먼저 한번 확인해보자고요. 짜장이나 짬뽕처럼 면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 이렇게 하얀색의 냉동 소스가 얼려져 있습니다. 냉동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모카솜 탕수육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만 봤을 때는 약간 미트볼 같은 느낌이 나는데 7,800원 치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한상 차려놓으니까 마치 중국집에 와서 먹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건더기가 엄청 심플해요. 오징어, 새우, 그리고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배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있고요. 국물은 굉장히 맑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카 탕수육인데 마치 모카 꽃의 모양 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바삭바삭하게 안 튀겨지더라고. 에어프라이기에다가 했는데 저는 12분 정도 했는데 한 200도에서 15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면이 퍼질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면부터 담가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행님 들어가 있어. 이런 중국 요리를 집에서 이 퀄리티로 먹을 수가 있다니. 참. 라떼는 말이죠. 100년 전에는 이런 건 없었어, 조선시대에는. 야, 일단 비주얼만 봤을 때는 그냥 하얘요, 하얘. 맛은 어떨지 바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동네 중국집에서 먹는 백짬뽕이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국물이 엄청 깔끔한데? 그거 알죠? 해산물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그 베이스의 맑은 육수. 이거랑 소주 한잔하면 기가 막히겠는데? 백짬뽕에 소주는 못 참지. 한 잔 받으실래요? 꿀꿀꿀꿀. 중식 먹을 때 저는 좀 소주가 또 잘 받더라고. 한 잔 합시다. 뻑뻑. 아. 그리고 요거는 목화 탕수육인데 일단 소스 안 찍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밑간이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 좀 밍밍합니다, 고기가. 뭐 겉은 바삭하고 쫄깃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찹쌀 탕수육이라고 하죠. 그 전분이 들어간 탕수육. 찍먹파, 부먹파 있으니까 반만 붓겠습니다. 반찍, 반부. 요거 지금 빨리 먹으면 이건 찍먹이자, 찍먹. 소스랑 곁들여 먹으니까 맛있네. 근데 너무 아쉽다. 고기에 밑간이 거의 안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딱 입에 넣고 한번 씹을 때는 맛있는데 레몬 소스 때문에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뭔가 좀 싱거운 느낌이 나요. 아, 그런 걸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그 밑간 안 되어 있는 거를 이 간장 고춧가루로 좀 보태 먹으면 괜찮아지려나? 아, 맛있다. 아, 일단 이거 면 퍼지니까 면 먼저 빨리 좀 먹어버려야지. 흡입해버려야지. 아, 진짜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아, 역시 공복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 합치면 얼마 정도 되어 하시는데 다 합해서 한 2만원 정도입니다. 배송비는 별도로 생각하시고요. 기스면 같이 생겼네 하신데 아, 약간 뭐 기스면, 울면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딱 이 백짬뽕이. 아, 몰랐는데 여기에 돼지고기도 들어있네요. 고기가 없는 줄 알았어.
나름 뭐 변덕이도 있을 만큼은 있어요. 퀄리티 나쁘지 않아요. 코스 요리 같네요 하시는데 뭐 코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보통 중국집 가면은 뭐 짬뽕에 탕수육 이렇게 하나씩 시켜 드시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가격이 이렇게 다 해서 2만원인데 우리 중국집 가면은 짬뽕 하나에 탕수육 하나 시키면 보통 한 2만원 정도 하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가성비 면에서는 과연 좋은 제품일까? 다만 장점이 있다면 이게 냉동 보관이라서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고요. 집에 새벽에 배달 같은 거 안 될 때 먹을 거 없을 때 딱 꺼내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 퀄리티가 웬만한 동네 중국집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 탕수육 소스 맛은 어떤가요 하시는데 이게 레몬 베이스 소스라서 레몬의 시큼한 맛이 있고 약간 달달한 것도 있습니다. 시큼 달달? 중국 음식에는 연태 고량주 드셔야죠 하시는데 고량주에 중국 음식 좋지. 근데 오늘은 소주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꼴꼴꼴꼴. 저는 중국 음식 중에 소주랑 제일 잘 어울리는 음식이 짜장면인 것 같아. 아 진짜 짜장면에 소주 먹잖아요. 끝납니다. 떡밥. 아. 아, 살다 살다 소주 ASMR은 처음 듣네 하시는데 아 제가 좀 이거를 맛있게 먹어요. 근데 저는 소주뿐만 아니라 물도 이렇게 꿀꺽꿀꺽 삼켜 먹습니다. 우리 매운 거 먹으면 막 속이 따가워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 이거 약간 빈속에 우리 죽 같은 거 먹잖아요 아플 때. 이거 대신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혼나실래요? 자꾸 야식 시키게 하시네요 하시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시켜주지도 않으면서 그죠? 자꾸 시키게 만들어가지고 꿀꿀꿀꿀. 아 술안주 겸 해장까지 하시네요 하시는데 아 약간 그런 느낌 굉장히 강해요. 술을 마시면서 동시에 지금 해장도 되고 있어. 막 뭔가 속이 좀 편안해집니다. 가성비에서는 조금 딸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비상용으로 먹기에 딱 좋다. 그리고 퀄리티는 괜찮다. 함께 곁들여 먹었던 요 목화 탕수육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특출나게 맛있다라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 남은 음식은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안녕!